안녕하세요, 마미기입니다. 냥코대전 증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풍량탑 40층을 깰 건데요. 노템으로 당연히 깨는 거고, 요번엔 흑탐 9시. 아, 그리고 제 생각에 이 골드 카무이가 드디어 직업을 찾은 것 같아요. 풍량탑 40층에서 캐리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췄습니다. 일단 사거리가 485로 상당히 널널하고 체력도 뭐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천사의 초데미지, 여기서 나오는 잡몹들이 다 천사잖아요. 그거를 1, 2, 3 3연타기 때문에 3연타 중에 하나만 걸리면 무조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인 클리어도 상당히 좋고, 하여튼 그래서 요렇게 덱을 짜봤어요. 딜러는 골드 카무이 하나, 나머지는 여기에서 좋다고 알려진 고기 방패들, 그리고 윗줄에는 매즈, 그리고 슈퍼에커, 파카란 바라란, 전부 다 상당히 쉬울 것 같은 느낌은, 상당히 쉬울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대광공과 레벨 50이라가지고 가끔 텔레포트가 될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얘는 당연히 난콤보인데 가끔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긴급할 때. 자, 까보죠. 자, 시작했습니다. 과연 흑탐화 없이 직업을 찾아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골드 카무이. 흑탐화는 없는 사람 많아도 골드 카무이 있는 사람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걸로 깰 수 있다는 게 확인되면은 풍량탑 40층에서 골드 카무이 쓰시는 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공략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아주 좋은 일이죠. 계속 돈을 모아주고요. 조금 당기고 싶긴 한데, 이거 일부러 당기려다 확 당겨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참죠. 배를 한번 째도 될 것 같은데. 자, 배를 한번 째고, 천사가 너무 확 밀릴 텐데, 그러면 이걸로 하나 막아놓고, 클리너로 막아놓고, 여기다 뽑읍시다. 카무이, 출격! 좋아요. 아주 느낌 좋고요. 고기 놀고요, 좋고요. 자, 땅땅빵 했더니 앞에 잡몹 천사 미스터 엔젤인가요? 사라졌고, 제가 레벨이 50이라서 그런지 벽이 자꾸 뒤로 텔레포트하고 기분 좋죠? 문제는 카무이도 같이 텔레포트하죠. 그래서 또 오래 살아남는 경향이 있긴 한데 뭐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자, 라인 유지하면서 카무이 다시 슬슬 기어오고, 계속 요것만 잘 지루어지면 되는데, 이제 요런 천사 가브리엘들이 라인 밀면 안 되는데, 일단 맞았고, 기어 들어오면 땅 죽었죠? 요거지, 요거. 빵이 빗나갔네. 재주가 좀 없었군요. 자, 매즈 하나 더 꺼내주고, 매즈 꺼낸 김에 밀어주고, 조금 막아주고, 느리게 만들어주고, 또 카무이 언제 또 뒤로 갔지? 슬슬 기어 들어가가지고 때려주고요. 어이구야, 왜 이렇게 많이 밀렸니? 카무이가 맞았어요. 그래서 너무 가까우면은 워프 안 시키고 때려버리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사거리 있으면 워프를 시키는 것 같은데, 저는 나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체력 조건이라면 무조건 100% 워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맞을 때도 있고 워프가 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사거리, 거리 문제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죠. 뭐, 아, 이거 뒤로 넘어가 버렸다, 큰일 났다, 매지 안 닿는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쿡이란 인사를 하러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만 밀어줘. 아이고, 야, 합방전화가 안 되고 바쁘다. 일단 멈춰놓은 놈 날려버리고, 쿡이란 한 번만 밀어줘, 한 번만. 지금 위험하다. 아, 지금 너무 위험하다고. 지금 바로 지금 고치. 아, 큰일 났네. 지금 딱 맞는 거리죠. 땅땅 띵용빵. 방금 땅땅빵 다 해버렸어? 워크비란 뒤로 워크됐는데? 성 터지는데? 오케이, 일단 히트백 시켰고 한 대만 더 맞으면 성 터져요. 지금 농담 아니에요. 너라도 나가라. 누구라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아주 위험해.
야, 한 턴만 버티자. 쿠비랑 오케이. 죽었어 근데. 마지막 인사였어. 아직 인사였구만. 아이고 미안하다. 이 판을 깨면 네가 영웅으로 기억받을 것이야. 자, 포로버 페임에 남겨줄게. 깨기만 한다면요 뭐. 자, 멈춘 사이에 뒤로 보내고 지금 상태 매우 안 좋습니다. 성체력 5만밖에 안 남았어요. 한 번 더 밀리면 게임 오버하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동여제 카무이가 둘이 있죠. 위험할 때 같을 때는 이런 거 꺼내주고, 지금 돈 모았어야 되는데 갑자기 저걸 왜 꺼냈을까요? 3,700원은 금방 걸리겠지. 미스터 엔젤도 때려잡으면 돈 400원인가 주지 않나요? 오케이. 내려지고 땅땅빵. 히트백이 시작됐고, 자, 해커 둘. 연속으로 느려지게 만들고 땅땅. 자, 접근 못하죠? 역시 제 예상대로 천사 초뎀 이거지. 이거 세 번 연탈해서 웬만하면 트롤인데 잡먹지 이거. 그리고 사거리가 필요한. 아, 제가 볼 때는 제가 골드 카무이 직장 찾아준 것 같습니다. 아, 다른 분들도 뭐 세층에 깨신 분 많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유튜브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선언을 할게요. 골드 카무이는 풍량탑 40층을 일해서 태어났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이야 딱. 이 잡몹들 밀고 들어와가지고, 그게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나천사야. 게다가 3연타야. 사거리도 우라라한테 딱 때리기 좋아. 그리고 체력도 많아가지고 워프 돼가지고 생존성도 엄청나고. 왜 가까이 오냐. 제가 너무 노가리를까다가 뭔가 잘못했나봐요. 가까이 붙어버리네 얘네들이. 물론 매지가 있어야죠. 쿠비란, 아라란 이런 애들이 큰일 많이 했습니다. 해커 큰일 많이 했죠. 그건 기본이고, 딜러로서 지금 딜러가 카무이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완전 대활약이다 뭐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상대로 딱 되니까 기분이 아주 아주 좋군요. 뭔가 이론이랑 세웠는데 그 예상대로 딱딱 들어맞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잖아요. 제가 이론충이라 이론이 실제 딱 먹히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자, 이제 돈도 남아돌고, 남아돈이가 괜히 뽑아주고, 위층에 한 번씩 올라가야지 그 다음 매즈들이 나올 준비가 됐는지. 카무인 하나는 터졌네요. 그래도 뭐 은근히 쿨이 빨라가지고 또 나오네요. 땅땅 멈추고. 아이고, 누구에 맞았는데 안 죽었지? 아이고, 야, 좀 라인을 밀은 상태에서 뒤로 업되니까 좀 이거 아닌 것 같다. 걸어오는데 한참 걸리잖아. 그러다 게임 터지면 네가 책임질게. 자, 이제 워프 필요 없습니다. 워프 시키지 말아주세요. 매직껏 감사했습니다. 워프 시켜줘가지고 우리 이동녀석 보호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땅 땅 띠용. 아이고, 사거리가 안 닿나 보네요. 까비요. 땅. 그렇지, 그러면 죽는다고. 두 대가 3연타 3연타에서 6연타죠? 번갈아가면서 막 쏴주기 시작하면은 요 앞으로 못 들어와요. 빵빵빵. 좋아요. 죽었다. 좋다고 말하는 순간 누군가 자꾸 죽는 이유가 뭐죠? 야, 요번에는 마치 그 다음 매즈가 나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타이밍 지렸고. 우연입니다. 우연. 어? 쿠비란이 터졌어. 쿠비란이 아니죠. 바라란이 터졌어. 괜찮습니다. 해커 센 모였잖아.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여기, 아이고, 죄송한, 미안하네. 내가 고르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고르고가 죽었네요 방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가 죽였어. 말을 하면 죽더라고 이상하게. 그 다음 바라란도 또 나옵니다. 바라란이 아니라 쿠비라이죠. 이렇게 헷갈리냐. 내가 이름 헷갈리는 거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뒤에서 잘 필터링해서 들으세요. 자, 땅, 땅, 빵. 좋구요. 앞에 있는 애들 다 죽었니? 얘네는 죽으면 어떡하냐? 새로운 바로란 나왔으니까 새술은 새부대. 근데 손가락에서 쥐가 날려고 그러는 거 싫어합니까? 오, 손가락 아파. 땅땅빵. 예스! 이거지. 이동요새 카무이. 풍량탑 40층을 위해 태어난 그런 이동요새였어요. 딜러 고민하시는 분, 풍량탑 40층에서 어떤 딜러를 써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 고민하지 말고
골드 카무이 넣으십시오. 완벽합니다. 완벽. 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흑탐화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골드 카무이가 라인 유지가 완전 지려주니까 흑탐화는 또 기어 들어가서 치가 맞잖아요. 여기 이거지. 아, 오랜만에 뿌듯하네. 요건 대박이다. 대박 컨텐츠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골드 카무이가 답이다. 풍량탑 40층은 자, 계속 여기저기 카무이를 썼잖아요. 아, 왠지 얘를 만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거리에다가 사면타에다가 뭐 어디 쓸만한 데가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저번에 그리운 육지에서 한번 써봤는데 뭐 나름 괜찮긴 했는데 딱히 엄청나게 캐리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여기 같습니다. 여기 풍량탑 40층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저기 다 천사라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잡무빌에서 1타 2타에도 다 처리되고. 이야, 이게 대박이네. 썸 보신다는 참 걸리는데 뭐 후렴이 길어도 좋습니다. 아, 기분 좋다. 제가 드디어 뭔가 하나 찾아낸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네요. 여지껏들은 다 보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 알잖아요. 와, 레어 티켓 세자. 하지만 요건 제가 보지 않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에서 찾아낸 거라가지고 물론 어떤 분이 먼저 했을 수도 있는데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올게요.